3번. So as the individual go through life, they build up sets of belief about who they are about and how the world works. 뭐로써? 아, 개인이 go through, 겪을 때, 삶을 겪어 나갈 때, 여기서 이제 접속사였죠? 네. 그들은 build up. 짓는 데요. Sets of belief. 어떤 신념의 그런 덩어리들이라고 해야겠죠? 여기서 세트니까요. 네. 근데 뭐에 대한 신념의 덩어리들을 하게 되면요? Who they are. 네, 그들이 누구인지. And how the world works. 어떻게 네. 세상이 네.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자신만의 신념들이 생기는 거잖아. 그치? So these sets, 이러한 세팅들은요. Might include. 포함할 것이다. 구체적인 믿음을 포함할 수도 있대요. 자, 이런 거 뭔가 구체적인 믿음이라고 해놓고 예시를 줬으니까 그닥 볼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요. 배럴된 이름이냐? 배럴된 아이였네면.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신념의 종류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니까 그냥 간단히 봐도 되겠죠? 근데 너무 쉬워서 읽어도 되거든요. 심장병은 오직 영향을 끼치는 거야. 사람들에게 더 늙은 나보다 이런 신념을 포함할 수도 있다고. 근데 문제는 물론 대디아요. 자, 대놓고 얘기했지. 이거 지금 제목 찾는 글인데 각자가 신념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라는 건 그러면은 우리가 글의 중점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잘 보는 게 되겠죠? 그치? 예. 이 대처를 잘 보는 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Events. 사건. 사건들이요. In the real world. 진짜 세상에서 있었던 사건들은요. Can challenge. 도전할 수 있다. 도전을 하거나 뭔가 난제가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하거나 하는 거겠죠? 그러한 믿음에 도전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대요. 무슨 말일까? 그치, 뭔가 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들을 깨뜨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저 같은 경우도 예, 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고, 저 외동 되게 싫었었어요. 그러니까 외동인 애랑은 아예 친구를 안 했었어요. 왜요? 외동차별 너무 하시네. 그냥 재수가 없어가지고, 뭔가. 오냐오냐 튀었을 거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리고 중학교 때 보면 날 꼭 말도 안 되는 걸로 12번 새끼들 다 외동이었어. 아, 무슨 느낌이야. 근데 나이 대학교를 딱 먹어가면서 바뀌는 게 엄청 많았죠. 제일 싫어하는 게 외동,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막내였어. 그래서 주로 장남들이나 장녀들이랑 많이 싫어. 이게 신념들인 거지, 이제. 가지고. 근데 나이 먹고 만난 애들 중에 되게 괜찮은 애들이 오히려 외동인 애들도 있어. 아, 사람 케바케, 역시 케바케. 역시 케바케 사바사였어. 자, when the challenge is great enough. 어떤데? 도전하였어요. 도전이라는 게 되게 충분하대요. 아, 크대요. 충분히 클 때 이 개개인들은 아마 강요 받겠죠. To drop, 뭐하더라? 떨구도록이요. 그들의 신념을요. 그리고 develop, 개발하는 새로운 뭐를? 새로운 원. 여기서 원스가 단어인 거야. Belief? 이거겠지. Belief. 그치? 바꾼 말은 뭐라고 했죠? 아, 원래 가지고 있던 신념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려고 이만큼의 지금 그냥 앞에 둔 거죠, 도입을. So it is in this context that growth can occur. 뭐래? 이런 거는 자, 무슨 부분입니까? 강조부. 그치, 이때 강조부분이지. 왜? 우리가 주로 보호자리에 전면과의 덩어리를 잘 집어넣진 않죠? 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컨텍스트, 이 문맥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겠죠. 됐어? 자, 그러면 이게 강조를 말 그대로 해줬으니까 어떨 때 뭔가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시기다? 성장. 즉, 가지고 있던 신념을 버리고 새로운 신념을 갖게 된 그럴 때. 됐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강조 구문인 거 찾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강조 구문에서 원래 예를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장소, 방법도 가끔 강조를 하니까요. 시간도 강조를 하죠. 여기서는 좀 장소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치? 주어가 it, that 사이로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가 들어가니까 불완전한 거지. 네. 근데 장소가 들어가 버리면 완전해요. 여기에 장소를 넣어버리거나,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를 넣을 때는 불완전한데 이것들을 넣을 때 완전한 거지. 네. 그럼 이 대수는 뭐야? 접속사. 야, 이때는 접속사라고 치라고, 이때는 그러면 관계대명사랄까? 관계사. 자, 요, 그치. 그냥 관계사를 다 할 수 있잖아, 대시라는 건. 경우엔 관대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엔 관부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만약에 불완전인데 여기 주어가 사람이면 얘들아, 이 대 대신에 후 써도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장고 들어갔으면 여기에 대신에 외열선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걸 다 통칭할 수 있는 게 누구니까? 네. 배시니까. 그럼 우리가 원래 관계사를 쓰는 이유는 뭐였어? 중요한 거 먼저 던져주고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냥 그 개념만 보면 돼. 근데 강조구문을 원래 배울 때 뭐라고 하니? 바로 땡땡땡이 뭐 대디하다 요즘 하잖아. 그럴 필요 없다니까? 이것이 이 문맥 속에서입니다 다 라고 던져주면서 강조를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문맥이 어떤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준 거고요. 오케이? 그렇게 강조구문 받아들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여기에 차라리 때로는 여기에 그냥 적절한 관계사들이 나오는 게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지. 그냥 동사로 강조할 수 있어. 동사는 두로 강조하면 아. 두의 시제로 맞춰서. 그럼 부정은 뭘로 강조해? Never. Never로 강조할 수 있고 하나 더. 뭐였지? Not이 있을 때 저 뒤에다가 at all을 붙여서 아. 강조할 수 있잖아. 네. 전혀라는 식으로. 강조는 그게 끝이야. 너네가 아는 수준에선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subsequent to the traumas. 뭐 이후에? subsequent 추후에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다음에 개개인은 다시 할 거래고를 그들의 assumption 추정을 솔직히 이걸 추정이라는 말로 바꿨을 뿐인데 이거 그냥 빌리프라는 거 아니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걸 다시 짓는다고. In ways 방법은 뭐예요? 어떤 방법? 맵 온투가 동사예요. 연관시키다. 더 가까이 연관시킬 거래. 뭐를? 세상을. It is 있는 대로. For them 누구에게? 그들에게 있는 대로의 세상을 더 가까이에 할 수 있을 거래. 즉 여기서 얘기했던 거 가지고 있던 신념 깨뜨릴 수 있어. 그치? 뭔가 도전이 일어났을 때 그 도전이라는 걸 다시 표현한 게 뭐였어? 트라우마였던 거지. 그 트라우마가 있으면 다시 짓는 게 assumption이었지만 이거 대응법으로 찾았으면 belief면 되니까 트라우마가 다시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가면 되는 거였죠? 네. 정답은 여기까지만 봐도 나왔을걸요? 그치. 아. Dealing in trauma. 트라우마를 다루는 것. 그것은 성장의 방법이에요. 됐어? 자, and this.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in turn 다시 잘못 나온 거 RN인데 In turn, 다시 아마 facilitate,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거래요. Future, 뭐를? 미래. 어떤 미처? Coping. 뭔가 대처해야 할 미래를 더 용이하게 할 수도 있을 거래. 됐어? 트라우마를 잘 겪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Individuals may also be provided. 개개인은 아마 또 제공받을 수도 있죠. With opportunity, 뭐를요? 기회를요. 근데 어떤 기회를 받을 수 있대요? 그들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새로운 경력, 새로운 관계들이요.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and others. 다른 그리고 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건데 자 의미상조라는 거 쉽게 눈치챌 수 있고 진주어가 여기 부분이었죠. 개개인들에게 경험하는 것은 가능하대요. Some growth. 뭐를? 성장. 뭘 따라서 그리고 뭐 때문에? 이 두 개의 전치사가 같이 받는 게 바로 이 덩어리였던 거겠지? Loss and pain. 손실과 고통을 따라서 그리고 손실과 고통 때문에 몇 가지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대요. 됐어? 힘든 일이 일어나고 나면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자, 연관돼. 뭐에 연관돼? 트라우마에 연관돼. 손실과 고통을 통해서 성장이라는 건 아마 result from 어떻게 해서 해야 돼? 초래된다. 더 쉽게 말했잖아. 아, 이게 성장이 결과구나. 이게 원인이구나. 그렇지? 뭐의 원인이래? 개개인의 시도의 원인이래요. 뭐를? To deal with the trauma. 트라우마를 다루려는 개개인의 시도 때문에 일어나는 거래요. 됐습니까? 솔직히 하단부만 봤어도 조금 쉽게 문제를 풀 수도 있었겠네요. 됐죠? 한번 끝.